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집에서 공부하다가 또 다시 학교를 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학생들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팬데믹에 대해서 더 문명사적으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자녀들과도 더 잘 소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활 속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정체되고 있을 때 그때 팬데믹이 와서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을 강제로 적응시키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패스트가 왔을 때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중세가 빨리 문을 닫고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원격 수업이랄지 온라인 연결이랄지 원격 연결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더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온라인 미팅이랄지 혹은 원격 수업이랄지 하는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우리 미래를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팬데믹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 함께 겪고 있다 하는 어떤 동료의식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보다 익숙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더 재주가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에 더 재주가 있는 이유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팬데믹도 직면하고 전쟁도 직면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갈등도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면하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패배주의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기 쉬워요. 그럼 그대로 그것이 자녀에게 전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스스로가 이 새로운 상황이라는 걸 직면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격려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여기서 잘 적응해서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데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해 보여요. 이 난국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약하지 않은지를 서로 확인하자 하는 연대의식이 나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는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교육 일선에서 보면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진심으로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싶어 할 뿐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질문하는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은 절대로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는 세 가지만 하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믿어줘라. 진심으로 기다리자. 여기서 핵심은 어디냐면 진심으로입니다. 진심이 아니면은 자녀들은 그것을 바로 압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다리고 진심으로 믿어줍시다.